다음 날 홍고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 때문에 웃음꽃이 피었다. 나 진짜 맛있게 먹는다. 그렇게 맛있니? 네. 진짜? 마침 배고팠었는데. 아, 마침 배고팠어. 아, 진짜 잘 먹는다, 나이는. 홍어 한 점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어린 쌍둥이 형제. 홍어를 못 먹는 김한희 씨는 그저 신기하다. 맛있어? 맛있지? 무슨 맛인지 알고 먹는 거냐? 그냥 먹는 거냐? 그냥 시원한 느낌. 시원한 느낌? 배워야 되겠다. 창피하다, 야. 이모가 갑자기 창피해졌어. 날개 부럽다. 잘 먹는 게 부러워. 날개는요? 날개 줄까? 날개 있어요? 야, 진짜 웃긴다. 자, 이게 날개거든. 먹어봐. 맛있어요. 나이는 어려도 홍어 맛 제대로 한다. 어, 이모는 못 먹는다 그랬더니 홍어도 못 먹는데 어떻게 홍어 장사하세요? 그러는 거예요. 아, 뜨끔했네 진짜. 부럽다 진짜. 홍어도 잘 먹고 이렇게 창피할 때가 있었네. 나 홍어 장사하면서 창피한 적 없는데 애들 앞에서 진짜 창피하네. 수북이 담겼던 홍어를 싹 비운 어린 손님들. 부럽다야. 홍어 장사 11년 차인 김한희 씨를 부끄럽게 만들고 가게를 나선다. 네, 저를 어떻게 고맙습니다. 그 모습에 시어머니 장난기가 발동했다. 막내야, 홍어 한번 잘 먹어봐. 한번. 먹어볼래? 천장, 떨궈놨나? 턱 소는 아니에요, 여기 있습니다. 천장 선생입니다. 며느리 오늘 혀 불나겠네요, 불나겠어요. 아니야, 먹을 수 있어. 왜 못 먹냐. 아니, 이것은 턱 쏜 것이 아니야. 보약도 다 먹고. 맛있게. 시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의 권유에 입에 넣긴 넣었다만 영 표정 관리가 되질 않는다. 느낌이 어때? 너무 어미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.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. 우리는 그렇게 깨물 먹은 삼키고 싶은 생각이 먼저 나요. 춤 서너 번만 벌로 먹을까? 넘어가. 어머니 계속 씹었더니요. 혀가 계속 아르래요 지금. 더 오래 씹었더니. 아니 네가 안 삼켜진다니. 독특해져. 오래 깨물면. 처음에 홍어 먹어보신 분들이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데 아 나도 그런 느낌? 진짜. 지금 홍어 처음 드신 거예요? 네 진짜 처음 먹어본다니까요. 홍어를 이제 오늘 한 점 맛봐놔서 내일부터서는 바가지 대고 받아 먹고 생겼다고. 아, 요산이로 본 게 생겼어. 아, 진짜 그렇게 생겼네요, 아직. 이제 배고프면 나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어야 되겠다. 조금 더 많이 오르게 생겼어. 우리 며느리님이 홍어를 좋아하신다고, 이제는. 홍어가 이렇게 잘 삭으면요, 진짜 맛있어요. 며느리님, 고맙습니다. 제가 감사해요. 금방 먹어버려 저러고 먹기시작. 홍어 한 점으로도 웃음을 주는 며느리. 모래도 다 예쁘다.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. 언니 갑니다. 야 가죠.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언니, 내가 새해니까 이거 내가 편지. 편지. 응 그래. 내가 딱 읽어볼게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퇴근하기 전 김한희 씨가 슬쩍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간 것은 직접 쓴 손편지.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,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침묵에서 아쉬움과. 읽기가 서툴러도 김지수 씨는 며느리 김한희 씨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을 가슴으로 읽고 있었다. 몇 자 적어봤습니다. 늘 부족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며느리. 부쩍 야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살자는 며느리. 글씨만큼 예쁜 마음이 김지수 씨의 가슴 속에 쏙 들어온다. 막내니까 편지 자주 쓰세요? 자주 써. 어머니 날, 생일 때, 예. 또 이런 것이 추석 때나 설 때나
행사 있으면 잘 써요. 선지들도 쭈르르니 써와. 선지 받으시면 무슨 소리 하세요? 고맙고 감사하고. 그래,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. 가슴이 쨍하게 닿지요? 그 며느리 보면 좀 짠하지라, 고생은 꽤. 일을 많이 해요, 어머니. 짠해, 네가 이러고 계속해서 묵고 살랑 아깝다 힘든 일을 해서 해기는 해야 되는데 많은 짐을 지고 있어, 그놈도. 요거는 한자 둘이 한 장사가 아니고 손이 많이 따라줘야 되지라. 어머니도 평생 하셨죠? 예.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며느리도 힘들 줄 알지요. 그래서 좀 짠해. 며느리의 편지 때문일까? 그날 김지순 씨는 정신없이 바삐 달려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었다.